언제 들어도 설레는 말, 여행! 여러분은 이 겨울을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어떤 추억으로 겨울을 채워가고 있나요? 약간 자유를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내 힐링이지. 자유로움과 힐링이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 어디에서? 바로 충북 단양에서 즐겨보시죠. 대한민국 녹색 쉼표 단양이 선사하는 여행 포인트. 지금부터 콕콕 짚어드립니다. 출발!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소유천입니다. 네, 여러분. 1년 365일 단양 올 거야. 가수 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격도 준비했어. 네. 아무 이런 센스도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곳에 네. 온 이유는 힐링과 체험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왔는데요. 아, 근데 뒤에만 봐도 벌써 힐링이 되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힐링도 네. 좋은데 사실 여행은 체험이죠. 힐링이죠. 네. 체험이죠. 힐링이죠. 아, 힐링만 하면은 너무 지루해요. 가만히 쉬면서 이렇게 좋은 거 보면서 힐링하는 게 여행이죠. 체험은 네. 힘들어. 네, 누구세요? 저는 오늘 단양을 안내해 줄 네. 단양문창의 김무근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안내해 주실 네, 분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근데 네. 오빠는 체험을 하고 싶고 저는 네. 힐링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따로 여행을 가야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같은 곳에서 체험과 힐링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단양 팔경의 하나로 세계의 기암으로 이루어진 섬 도담상봉.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4호로 지정돼 있는 만큼 단양에 오면 꼭 들러서 감상해야 하는 여행 포인트입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와, 정말 원래 여기서 일출을 보면 저기 뒤에 이제 네. 같이 해가 뜨는 것도 보이고 진짜 멋있겠다. 그럼 네, 여기가 과거의 바다였어요. 바다였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이거 아... 자체가 석회암인데 네. 석회암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돌이거든요. 네. 남한강 한가운데 떠 있는 세계의 작은 봉우리 도담산봉은 조선의 개국공신 삼봉 정도전이 사랑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단양 지역의 대표 해맞이 명소로도 매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봤는데요. 여기는 뒤에도 적혀있고 저희 장갑에도 있는 고수동굴이라고 아~ 하는 곳입니다. 고수동굴인가요? 네, 뭐 맞습니다. 중수나 하수? 아, 진짜요? 네. 여기는 단양군 고수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수동굴인데요. 아, 네. 1976년도에 이제 오픈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이루어진 단양군은 180여 개의 천연 석회암 동굴이 분포돼 있습니다. 5억 년의 시간이 빚어낸 신비의 지하궁전 고수동굴 참 멋있네요. 물이 막 떨어지네 진짜. 박쥐도 있어. 잠을 자고 있는 박쥐와의 만남은 동굴 탐험의 백미죠. 천연기념물 256호로 지정된 고수동굴은 개방 구간인 940m 전 구간에 걸쳐 거대한 종유석들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1년 내내 14도에서 15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 추위를 잊을 수 있는 단양 여행의 또 다른 포인트랍니다. 아, 이게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네, 고스톡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사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 동굴에 미친 사람입니다. 아, 동굴 덕후라고 돼 있네요.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아니, 봤는데 너무 이쁜 게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두 기둥이 동유석 속선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석조가 되고요. 네. 석조가 되면서 점점 석회암이 생성되면서 점점 굵어지면서 점점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기둥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1cm 자라는데 100년이 걸려요. 100년이요? 네, 100년. 무려 100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1년이면 0.1cm? 0.1mm. 미리미리. 네. 와. 그럼 이게 다 쌓인 게 엄청난 시간이. 아, 그럼요. 네. 한 5만 년쯤 됐을 걸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자라고 있네요. 지금도 자라고 있는데 10cm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0년 곱하기 10, 1000년이 되면은 만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애틋해. 너무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연인 같잖아. 너 그래 헤어진 남친 생각나니? 아, 그래서 저거 이렇게 지금 만나면. 자연의 신비로움 앞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 체험을 많이 한 것 같아. 힐링이, 아, 체험이지 여행은. 힐링이 좀 필요해. 아, 여행은 체험이야. 힐링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오빠. 여러 가지를 체험해봐야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어. 진짜 안 맞아요. 남매지만
네. 어떻게 해요? 왜요? 이제 다음 장소에서는 한 군데서 네. 한 분은 힐링하실 거고 한 번은 체험하실 거고. 아, 찢어져요? 예. 근데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준비했어요. 네. 뽑은 대목입니다. 랜덤이에요? 예. 뽑으시오. 힐링을 원하는 소유미 씨, 체험을 좋아하는 소유찬 씨.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같이 동시에 짚자. 그래? 알았어. 하나, 자, 하나 둘, 셋! 둘, 셋! 와! 나도 좋아. 왜? 어, 체험이잖아. 아, 그러네. 와, 이렇게 하늘이 저를 돕네요. 체험과 힐링, 힐링과 체험. 어떤 여행부터 만나볼까요? 오른발, 요 사이로 먼저 오른발 쭉 집어넣으시고요. 예. 여기다 팔. 일단 팔 찍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찍어야 돼. 응, 이렇게. 네, 알았어. 오늘 내 생일이야, 알지요? 체험은 제가 하는데 다 여기서 하시고 계세요. 관심이 없어, 지금. 아, 지금 잠깐만요. 마음 좀 좀 할게요. 아, 지금 이제 가요? 감독님? 지금 가요? 오빠! 사실 겁나 무서워! 화이팅! 와, 나 잠깐만요. 진짜, 나 진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와, 큰일 났다, 이거. 와. 준비됐으면 말씀하세요. 아, 자,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네, 진짜 가봅시다. 자, 달려가 보는데요. 진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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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유찬 하늘날기 대성공! 하늘을 날고 싶은 상상 다들 한 번쯤 하잖아요. 맑은 겨울 하늘을 날며 단양 풍경도 감상하고 떨림과 설렘이 공존한 아주 특별한 추억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때? 재밌지? 나는 카페로 가서 힐링할게. 안녕! 힐링을 선택한 우리 유미 씨. 단양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여행은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요. 달달한 음료수와 촉촉한 케이크까지. 아, 너무 좋다. 우와. 너무 예쁘다. 와, 딸기 진짜 실하다. 이게 힐링이지. 오빠는 잘 내려가고 있으려나? 일단 네. 이거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저희 착륙은 어디서 왔죠? 아, 네. 하늘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육지로 내려오는 유찬 씨. 유찬 씨, 하늘을 난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일단 너무 무서웠긴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중간부터 긴장이 풀리면서 약간 자유를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내 몸이 진짜 이게 자유다. 근데 아직까지 다리가 떨려. 한 번 더 타실 수 있으세요?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구경 한번 와보세요. 아니, 갑자기 화개전철 부르고 그래요.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구경시장.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노래 부른 거예요? 네, 여기가 그렇게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다는 네. 구경시장입니다. 구경시장. 구경 한번 해볼까요? 자, 렛츠고! 가자! 단양의 먹을거리, 볼거리, 특산물 가득한 구경시장입니다. 여기 빵집이 있네? 여기 다 알아. 여기 진짜 유명해. 아, 진짜로? 여기 마늘빵? 아,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잖아요. 이거 생마늘이에요? 마늘로 한 거 같은데? 마늘 구운 거죠? 맞네. 기름이 구운 거죠? 근데 카드 있어? 현금 있어? 아니. 근데 왜 너 나한테 먹으라고 그런 말 했어? 현금 없어? 이거 하나만 주세요. 저거 뭐예요? 슈크림이에요? 크림치즈. 크림치즈. 크림치즈 하나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진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은 맨날. 여기도. 잠깐만, 좀 받아가야지. 치킨집이구나. 여기는 시식 없어요?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아니, 죄송해요. 제가 동생이 약간 진상이라서. 죄송합니다.
단양하면 마늘, 마늘하면 단양이지요. 마늘 가득 넣은 양념 소스를 야무지게 버무린 단양 마늘 치킨. 구경시장에 오면 무조건 드세요. 단양 여행 포인트, 구경시장 먹을거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짠. 뭐야? 왜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자, 예. 야, 식어도 바삭바삭해.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최고인데요? 야, 근데 우리 약간 진상 같아. 자, 그럼 빨리. 구경시장 구경 잘 하셨어요? 네.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제 단양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네. 마늘! 꼭기를 할 거예요. 아, 아니요? 양이냐, 질이냐? 음식의 양이냐, 질이냐예요? 아. 음식은 질이냐, 양이냐? 예. 그냥 뽑으면 돼요? 예. 그냥 먹고 싶은 걸로? 아니, 이제 선택하신 거에 따라서 메뉴가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질한다, 오빠? 그래요. 본격적으로 단양 마늘을 맛볼 시간입니다. 점점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데요. 뭐가 나올라. 일단은 양, 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너랑 나랑...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설마 뭐 스테이크 이만큼 주시면서 뭐 질 이런 건 아니시죠? 단양에 와서 꼭 드셔야 되는 음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대충 알 것 같은데요? 뭔데? 맞춰봐. 떡갈비. 떡갈비? 단양하면 떡갈비지. 맞아요? 그러면 음식 나온 거 보고서 얘기하시죠. 네. 네, 사장님 여기 세팅해 주세요. 양과 질 중에 양을 선택한 유찬 씨 앞으로 음식이 차려집니다. 그런데 오,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른데요. 진심으로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하나 가득 차려지네요. 우와. 넘어오지 마. 여기 넘어오지 마. 짜잔! 단양 마늘로 맛을 낸 떡갈비, 수육, 버섯, 향수 등 마늘 약손 요리 정식이 차려졌습니다. 와, 우리 유미 씨 할 말이 많아지겠는데요?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사기예요. 난 인정할 수 없어. 왜냐면 질도 좋고 양도 좋을지 몰랐죠. 아니 일단 나와보고 말하세요. 아직 음식이 안 나왔어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거짓말 치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오빠는 웃고 동생은 현실을 부정하게 된 사연 궁금하시죠? 더 흥미진진해진 단양 여행 2부를 기대해 주세요. 이거랑 이거랑 하나 바꾼 내기를 하나 하자. 시작. 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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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난해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 당신 떠나세요. 어디로? 단양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가득한 힐링의 도시 단양을 잊지 마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한시도 놓칠 수 없는 매력이 또 한 번 펼쳐집니다. 기대해 주세요.